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크라토미에서 나온 토미카 62번 라페라리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검정색 차량은 초회 한정판이고요. 여기는 일반판이에요. 둘 다 스케일은 62분의 1. 솔직히 색상만 다르고 뭐 모양은 뭐 디자인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개봉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우선 여기 패키지 보니까 위에 페라리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붙여져 있고 뒤에 보시면 제조국은 베트남. 정식 수입된 그 스티커가 따로 붙여져 있어요. 여기 앞에는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말이죠. 자. 네. 오, 새빨간 라페라리 차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은 전조등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네요. 클리어 파츠로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후비꾼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검정색으로만 프린팅 되어 있어요. 페라리 로고 프린팅. 하단은 플라스틱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프린팅 되어 있어요. 옆모습도 날렵한 디자인이고요. 후미등도 빨간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예, 배기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보니까 2018년 사이즈는 62분의 1 적혀 있고요. 네, 메이드 인 베트남 적혀 있네요. 하단부 디자인은 무난합니다. 그냥 특징 없이. 안에 조종석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데 잘 조용히 되어 있고요. 특히 엔진룸 표현도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 곡선. 아, 곡선이 무척 예쁜 것 같아요. 무게는 좀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특별한 기믹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눌렀을 때 서스펜션 기능은 탑재되어 있어요. 네, 바로 초회 한정판이요. 네, 온통 검정색의 차량이 왔어요. 네, 라페라리 블랙입니다. 빨간색 차량과 다르게 느낌이 좀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네, 조형 다 똑같고요. 위에서 본 모습도 이러고, 상당히 유광이라서 그런지 빛깔이 엄청납니다. 아, 뒤에 역시 여기 후미등 클리어 파츠가 돋보이네요. 여기 뭐 똑같습니다. 뭐 라페라리 일반판과 똑같아요. 전조등도 뭐 클리어 파츠 그대로 똑같고요. 똑같아요. 조형 모든 거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서스펜션 똑같고요. 레드와 블랙 두 가지 차량인데 둘 다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조형도 말끔하고 프린팅 이런 것도 뭐 크게 흠잡을 곳이 없어요. 단지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 무게감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 뒤에 표현도 뭐 이런 정도 차이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블랙과 레드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둘 다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뭔가 배트모빌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라페라리 토미카 개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